자, 우리 한수의 하브루타, 로마서 38번째로 왔습니다. 10장까지 왔는데요. 자, 10장이 4절 이제 됐는데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님? 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마침이 이제 되었다 하면서 제목이 뭐였어요?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의 복음 이랬는데, 예. 성경은 하나님 구원 언약의 계시이다. 이 계시를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계시를 받는 대상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듣고 알고 있듯이 이 구원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완성되었고, 이 계시의 전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행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야기하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말씀이다. 자, 오늘도 이제 서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뿐 아니라 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모든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의 영광을 놀랍게 찬양하고 있다. 물론 바울 서신만이 아니라 전 성경이 이 은혜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소위 구약과 신약으로 모든 시대 배경에서도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신구약 성경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10장을 넘어오면서 바울은 9장 1절과 2절에 이어 다시 한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하고 애틋한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뭐 했어요? 나의 형제, 네. 친척, 고륙을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그의 마음과 간구하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전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다. 자신을 혹독할 만큼 박해하고 방해하는 그의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려 하는 마음으로만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의 동족을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을 행하여, 아니,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코 감성적으로만 호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요. 예. 이렇게도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 반드시 증언해야 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증언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열심은 무엇이며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이 열심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며, 올바른 지식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이 열심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이다. 자,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율법의 열심이잖아요. 율법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막 그거 지키려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막 사람들 많이 모으려면은 율법을 만들죠. 목표를 만들죠. 뭐 성전 건축이다. 뭐 전도하자. 뭐 그러고 옛날에 뭐 전도해가지고 전도 1등상을 뭐 이제 경찰을 걸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여전히 이제 지금도 비슷한데요. 이제 일단 유대인 동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이상하리만큼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나라 안에서도 그래요. 그 하레디라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 군대 안 간다고 막 그냥 들어눕고 그러잖아요. 이런 뿌리 깊은 사고를 가진 이스라엘은 바울로부터 들은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 선포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믿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했다. 이 맞는다라는 말은 믿고 임했다라는 말인데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신들만 품고 즐기고 전유물로 삼아 자랑거리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다. 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나요? 매여 있지 않나요? 예. 자, 그래서요. 더군다나 이 율법의 말씀을 결코 자신의 의를 이루려는 열심의 도구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맡았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죠. 우리도 뭐 잘하면 저 있잖아요. 독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인간의 습성인데 예, 율법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민족으로서 율법의 말씀을 맡기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네. 율법의 말씀이 한 시대에 한 민족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다. 율법의 말씀은 구원 언약으로 나타나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한다. 자, 그 아브라함 약속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약속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잖아요. 아브라함 약속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거였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도 내려갔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로 체험한 구원의 은혜가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율법 말씀의 본질인 은혜의 복음이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열방에 나누어져야 한다는 열망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율법의 절기인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으로 율법의 마침인 복음의 은혜가 불같이 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맡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공고하고 있지만 오늘에는 로마서가 복음을 맡은 교회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권하고 있다. 율법이나 복음은 사람에게 자랑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해야 한다. 자, 자랑해야 하는데 이제 본문 말씀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에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이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니까 이건 내한테 덕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덕이 있어요? 나 타인에게 덕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인 중에 누구냐니까 내 속에 있는 또 타인이 있고요. 또 누가 타인입니까? 내가 제일 갖다 바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갖다 바치는 사람. 예. 네. 아, 자식이죠. 자.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눔으로 살아가 인내 자비와 긍휼로 용서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싫은 거죠. 예.